폭염 경보가 계속된 가운데 조선해양축제 하이라이트인 기발한 발 콘테스트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울산을 방문해 경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포스코가 플랜트 계열사 합병에 나서면서 울산 지역 플랜트 업계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조선해양축제 마지막 날 기발한 배 콘테스트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폭염경보 속에도 조선해양축제엔 35만 명이 축제를 즐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기상청 해안배들이 일산 해수욕장에 모였습니다. 등에서 자맥질까지 하는 돌고래배, 조선해양학도들이 두 달 넘게 머리를 짜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준비된 사람들이고 사실 저희가 좀 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나왔다는 게. 하지만 뭐 1등 하면 뭐 1등 해야죠. 남아공에서 온 새 미녀들도 페트병 배로 우승을 자신합니다. Lion top and battle. Yes. Very fast, very strong. 드디어 펼쳐진 레이싱 대회. 항해는커녕 출발조차 제대로 못하는 배가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던 탱크배는 숨겨둔 일격을 날립니다. 남아공 미녀는 약속했던 대로 박태환 못지않은 질주를 펼쳤지만 돌고래배는 결국 1등보다 인기상을 노렸습니다. 저희도 생각 외라서 깜짝 놀랐고요. 이거 끊어지지만 않았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번 기발한 배 콘테스트에 참가한 61대의 배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재활용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해양축제엔 기발한 배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얼음배 만들기, 방어잡기 등 사흘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폭염경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어난 35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500여 마리의 참돌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남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래탐사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장생폭 2.14km 해상에서 40여 분 동안 참돌고래떼 500여 마리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올 들어 수온이 올라가면서 먹잇감이 풍부해져 세 번 출항에 한 번꼴로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오늘 울산을 방문해 경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체험이 많은 자신이 통합과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경선과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인지도만 높아지면 지지도는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고요. 지금 1위 단일리는 사람이 1위 하면 무슨 드라마가 있습니까? 3등, 2등 하던 김두관 대역전을 해야 감동은 드라마가 되고. 김 전 지사는 이어 울산 환경운동연합사무실에서 열린 고리로기 폐쇄 행사에 참여해 고리로기 폐쇄를 비롯해 2040년 원전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포스코가 플랜트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울산 진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역 플랜트 업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의 성진제약을 인수한 포스코가 계열사 통합에 났습니다. 그룹 내 플랜트 계열사인 성진제약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포스코 플랜텍을 통합하거나 포스코 플랜텍과 성진제약 두 개사만 합병해 재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포스코 플랜텍하고 성진하고 합병해가지고 하나의 권력을 키워가지고 제작사로서 이제 캐파를 좀 늘리겠다는 그런. 포스코는 앞서 3창 기업의 원자력 개척 분야를 인수한 뒤 포뉴텍을 설립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플랜트 업종까지 통합하게 되면 특수광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원자력 등 발전 설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분야만 다를 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 중심의 GS그룹이 지난 연말 DKT를 인수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신한기계에 이어 대경기계 기술 인수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화공플랜트 전문업체인 DMC를 인수하는 등 지역 중견 업체들도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랜트 업계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조명받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남포군전이나 차밖으로 쓰레기를 자주 버리시는 분들, 이번 보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리는 차량. 범칙금 6만 원. 마치 도로를 전세낸 듯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남포군전. 범칙금 4만 원. 뒷차나 옆차는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3만 원. 모두 시민들의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 찍힌 영상입니다. 위반 행위는 물론 차량 번호까지 그대로 찍혀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꽁초 보이다가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뜨거워서 이제 사고나 가능성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25만 대에 그쳤던 전국의 블랙박스 설치 차량은 2년 만에 3배가 넘는 85만 대로 늘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나 울산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올 들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영상신고만 모두 308건에 이릅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게 되면 발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를 제시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방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소리 없는 목격자를 넘어서 버려진 양심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경찰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금융산업노조가 내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내일도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임단협과 우리금융 매각처지 그리고 농협 관치금융 철폐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임단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본 만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5살 김모 씨를 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남구 무거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가 다툰 뒤 집을 나가자 동거녀를 데리고 오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흉기를 들고 목숨을 끊으려다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아스팔트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지난 23일 폭염특보 이후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에서도 열사병과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와 습한 기운으로 두통, 어지러움, 식욕 감소와 갈증, 가벼운 열감과 피로와 무력감, 소화불량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60대가 가장 많고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격렬한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염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번으로 전화 후 반드시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저희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 환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기셔서 체온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먹이시되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네, 가벼운 열사병은 하루 이틀 정도 쉬어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체력이 떨어져서 여름 감기 등 다른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 백세 성경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 안전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학교 안전공제회는 올 상반기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988건이며 보상금 지급액도 13.6% 증가한 3억 2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휴식시간이 408건으로 가장 많고 체육시간 189건, 특별활동 82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중부 태화강 대공원에 덩궁식물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중구 심리대반 옆에 250m 길이로 터널을 설치한 뒤 포도나무와 다래, 호박과 조롱박 등 덩굴 식물을 심어 일부는 열매가 맺혔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센터는 더운 날씨에 시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볼거리를 주기 위해 덩굴 터널을 만들었으며 야간 관람을 위해 조명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청이 외솔기념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014년까지 한옥식 숙박공간과 한글어 학당을 갖출 예정이지만 외솔기념관 주변에 적절한 부지가 없는 데다 사유지는 보상 문제까지 걸려 있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울산지방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제10호 태풍 담레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8월 2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